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사공단 법학을 강의하는 이근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다뤄야 될 내용은요, 법학이라는 내용인데, 근데 법학 자체가 엄청나게 범위가 넓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어떠냐면요, 그 법학의 모든 그 넓은 범위를 깊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이런 정도로 한번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지금 뭐 이렇게 공사공단에 취업을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교양인이 갖춰야 될 법률 지식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범위는 넓어요. 그렇지만 그 깊이는 굉장히 낮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법학 중에서 뭔가 어떤 일반 교양인이 알아야 될 최소한의 범위, 그게 바로 시험 출제 어떤 영역이라고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폭넓게 공부는 하되 어떤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보다 어떤 낮게 뭐 여러 분야 요렇게 시험에 출제된다고 보도록 합니다. 뭐 그게 바로 여기 우리가 공부할 법학이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서 요번 시간은 어떤 거냐면요, 그 어떤 이게 법학 중에서도 일반 법학을 공부하기에 앞서 가지고 기본적으로 먼저 어떤 전반적인 개요를 알아보는 법학 일반, 요거를 요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같이 공부할 내용이군요. 뭐 그러면서 요번 시간은 또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또두 번째, 또 어떤 거를 볼 거냐면요, 법의 개념뿐만 아니라 법이 있으면은 법이 추구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법의 이념과 목적, 또 그리고 법의 존재 형식, 우리가 그걸 법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저와 같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보시면요, 1절에 법의 개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법이 뭔가 하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미리 제가 얘기 드리면요, 뭐 제가 앞서도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아주 깊이 있는 문제가 안 나온다. 어떤 일반적인 어떤 교양인이 알아야 될 법률 상식 정도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봅니다. 1절에 보면요, 제1절 그래놓고 1절 중에 총설과 관련해서 법의 개념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법의 개념인데, 그런데 법을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됐잖아요. 법에 대해서는요, 뭔가 이거를 규범이라고 얘기를 했다. 규범이라고 얘기를 했다. 뭐 법규범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규범이 뭐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나 혼자만 세상에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우리가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떤 행동의 기준,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범은 한번 이렇게 봅니다. 규범에는 어떤 거냐면요, 규범에는 어떤 인간이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요,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요. 물론 지금 여러분도 공동생활 영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속한 뭐 학교, 뭐 직장, 또는 뭐 어떤 사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영에 앞섰어요. 어떤 구속, 일정한 구속을 당할 필요 있잖아요. 구속되는 어떤 준거. 준거라는 건 기준. 기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기준과 관련돼서요. 준거가 되는 행동 양식. 요렇게 한번 축약해서 한번 예를 들어 봤어요. 그래서 법을 규범이라고도 넓게 얘기하는데, 규범은 뭐죠? 사람이 세상살이를 할때 뭔가 행동 양식에 어떤 구속을 당해야 된다. 왜?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요. 그 기준이 되는 행동 양식을 규범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규범에는 어떤 게 있죠? 규범에 보면요, 우리가 통상 법을 규범이라고도 하는데, 또 세분해서 보면은 규범에는 뭐가 있냐면요, 뭐 여기 교재에 나온 것처럼 관습 규범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일정한 어떤 일이 반복되면서 관습처럼 관행화 된 어떤 행동 양식, 관습 규범, 그리고 도덕 규범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도덕 규범. 도덕 규범이라는 건 뭐죠? 인간의 내면을 규율하는 어떤 양심과 관련되는 그런 행동 양식에 대한 규제. 그런가 하면은 뭐 우리가 지금 제일 중시하는 게 바로 이건 거 아닙니까? 뭐 여기 하나 더 얘기를 하면요, 종교에서 얘기하는 종교 규범도 있고, 그리고 가장 뭐 우리가 관심을 갖는 법규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우리가 통상 법을 넓게 얘기하면은 규범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그 안에 관습법, 뭐 도덕과 관련되는 법, 종교와 관련되는 규범, 그리고 법규범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어떤 법의 개념을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법은 뭐라 그랬죠? 법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도덕과는 다르잖아요. 도덕이라는 건 뭐죠? 내가 양심적으로 스스로 내가 따라가야 될 규율이라 그러면요. 법이라는 거는 강제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당위, 꼭 해야 되는, 그래야 되는 당위 어떤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뭐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강제규범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규범. 요게 바로 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또 그리고 그 밑에 심화학습에서 봅니다. 우리가 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요. 법에 대해서요.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법은 공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공평합니까? 우리가 이게 삼수변인데 어땠죠? 삼수변. 삼수변은 물수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은 항상 공평하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고 겸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였죠? 우리가 원래 법법자가 생기기 전에 앞서 뭐가 있었습니까? 그 법법자에는요. 옛날 자가 해태치자가 포함이 돼요. 그런데 해태는 뭐죠? 여러분이 광화문 광장 가서 보면요. 해태상이 있는 걸 봤을 겁니다. 어떤 전설상의 동물이에요. 실제 있는 동물은 아니에요. 근데 해태가 하는 일이 뭐죠? 어떤 여기 어떤 시비와 선악을 따진다는 거 아닙니까? 선악을 따지니까 어떤 성격이 있죠? 뭐 어떤 이거는 어떤 선악 그리고 시비를 따진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 그리고 요게 요 뒤에 법법자 뒤에 나와 있는 갈 것자가 있으니까 이게 제거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거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거하다. 그래서 뭐 근데 이거 제거는 뭐를 제거하냐면 악을 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법자를 통해서 봤을 땐 뭐죠? 법이라는 거는 공평한 거다. 그리고 뭔가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선악을 판단해서 악을 제거하는 거를 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요런 개념을 한번 갖고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뭐 그래서 어떻겠죠? 항상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볼게요.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간에 충돌이 있으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들 얘기를 하냐면요. 또 법은 사회가 있는 곳에 존재한다. 내가 혼자만 살고 있으면 법이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행동 양식이다. 그게 바로 규범이다. 그런데 세분해 보면 뭐였죠? 관습 규범도 있고 종교 규범도 있고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도덕 규범도 있고 법 규범도 있다. 그리고 법은 당위,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국가에 의해서 규율되는 게 바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